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족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 오래전에 그 동영상을 올린 내용 중에서 다리가 시리고 발바닥이 시리고 저리고 화닥거리고 썩음썩음하고 등등등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랑 어떻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용이 좀 비슷할 텐데요. 이번에는 족근관 증후군에 대해서만 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수술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며칠 전에 제가 족근동 증후군이라는 거를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족근관 증후군이랑 족근동 증후군이랑은 전혀 틀린 질환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발 모형을 보면 오른발 모형이에요. 오른발 이렇게 오른발 모형인데 족근동 증후군은 바깥쪽 복부뼈 앞쪽 아래 움푹 들어간대. 여기가 아픈 게 족근동 증후군이고요. 족근관 증후군은 발 이렇게 들리면 여기 안쪽 복부뼈거든요. 안쪽 복부뼈 아래 여기 어디를 이렇게 꾹 누르면요. 증상은 발바닥에 나타나요. 이렇게 발바닥으로 저리거나 시리거나 화닥거리거나 바늘 넣고 콕콕콕 쑤시는 통증이 나타나거나 또는 여기 어기 어디를 꾹 누르면요. 이 발바닥 뒤쪽 내측 또는 앞쪽 내측 여기 일반적으로는 이제 발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바닥이 저리고 시리고 화닥거리고 이제 아프다라는 증상을 주로 호소를 하십니다. 증상을 추가로 하나 또 설명을 드리자면, 족근관 증후군은 신경이, 어쨌든 족근관 내에서 신경이 과도하게 압박, 어떤 원인이 됐든 압박이 되면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크게 두 부위, 어느 부위가 눌리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약간 두 개로 좀 나뉘어져요. 그래서 다시 발을 보시면 오른발이죠. 오른발 이제 바깥쪽 복숭뼈, 안쪽 복숭뼈. 그래서 이 복숭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뒤쪽 복숭뼈의 끝, 이 복숭뼈 끝이거든요. 이 끝을 안쪽 복숭뼈의 끝 아래 끝에 이 뒤쪽 여기에서 눌리면 대개는 발바닥이 전체가 시리고 저리고 화닥거리고 모래밟는 것 같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안쪽 복숭뼈의 아래쪽 여기에 보면 딱딱한 뼈가 하나 있어요. 제거돌기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눌리면 되게 발바닥이 이렇게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측만 저리고 시리고 화닥거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학적 검사를 여기를 눌러보기도 하고, 여기를 눌러, 다시 손가락 하나로 해볼게요. 여기를 세게 눌러봐서 증상이 어떤지 확인하기도 하고, 여기도 눌러봐서 증상이 어떤지 확인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사치료를 할 때도 환자분이 발바닥을 전체를 호소를 하는지, 아니면 이 발바닥의 내측,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쪽, 요쪽을 증상을 호소하시는지에 따라서 주사치료를 여기다가 진단 및 치료 목적의 주사를 여기다 하기도 하고, 여기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 가만히 있어도 그렇기도 하고요. 걸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개는, 그냥 비특이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족근관에 족근관 안쪽에 물혹이 있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는 거종유압이라고 해서 여기에 뼈가 불룩 튀어나갔고 뼈가 있는 경우, 뼈가 이제 신경을 누르는 경우 또 그럴 수가 있고요. 또는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이 원래 이제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생겨서 발가락이 발가락, 발목 아래, 종아리 아래가 다 시리고 저리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와는 또 별도로
당뇨가 오래되면 이제 신경도 좀 굵어지고, 그리고 연부 조직들이 다 조금씩 굵어져요. 그러면 이 족근관 내에 있는 조직들이 굵직굵직해지면서 스스로가 이제 비좁은 공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신경이나 혈관이. 그러면 그게 또 압박이 돼가지고 이런 당뇨병성 신경 말초신경병증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바닥이 저리고 시리고 화닥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척추관 요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허리 디스크 요추 디스크 4번 5번 뭐 5번 1번 거기에 디스크 있는 분들이나 협착증 있는 분들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시리고 저리고 화닥거리고 그런다고 하면 꼭 허리 그리고 혈관 문제가 아닌 이상 허리 그리고 여기 족근관 증후군 여기 발목 여기서 문제되는 거 그리고 당뇨병이 오래되신 분들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같은 질환들에게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원인을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평발이신 분들 발이 뒤꿈치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앞꿈치로 이렇게 되거나 디디면 뒤꿈치가 바깥으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안쪽에서 보면 디디면 발이 바깥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분들은 여기가 족근관 있는 데가 상대적으로 타이트해져요. 팽팽해져요. 그러면 거기가 좀더 쉽게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 있는 분들은 거기 자체가 신경 자체가 두꺼워지고 외력에 조금 약해요. 그래서 거기 자극을 대면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